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여러분의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교토 사진 축제 4월 달에 합니다. 4월 13일부터 4월 17일입니까? 4월 17일에서 20일까지 합니다. 함께 가실 분 계십니까? 저와 함께 교토 사진 축제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진가 김홍이 어떤 교토 국제 사진 축제.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같이 가서 사진 찍는 것도 같이 공부하고, 사진도 보는 것, 읽는 법도 함께 공부하고, 그런 기회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였습니다. 여러분 가실 분 답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사진이 사라경님이신데요. 베이사이드 뉴욕, 뉴욕 사진이네요. 배로 한 바퀴 돌았어요. 처음 올려봅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예쁘다, 그죠? 색깔도 좋고, 해가 등 뒤에 있고, 전형적인 이쁜 사진이네요. 착한 사진 올리셨습니다. 착한 사진 올린다고 나쁠 건 없어요. 착한 사진은 버려라 그러지만, 착한 사진을 찍지 않으면 착한 사진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착한 사진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선 착한 사진으로 시작해서 착한 사진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착한 사진을 찍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 금문교입니까? 아닙니까? 아, 무슨 브릿지죠? 이게 무슨 브릿지인데.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임정희님의 사진이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자리 미세먼지까지 콤보로 아낌없이 주는 중국. 중국이 미세먼지를 이야기하고 아주 해맑은 하늘을 찍으셨네요. 하늘이 참 멋지네요. 이건 하늘이라기보다는 바다의 어떤 구름 모양이에요. 아주 근사한 사진을 찍어 보내셨습니다. 뭐 구름이면 구름. 구름만 찍는 작가들도 있어요. 구름만 찍어서 발표하시는 분도 있고, 파도만 찍어서 발표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파도의 외형을 찍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구름의 외형만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이 존재의 가치, 구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존재 가치를 밝히면서 우리와 구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진으로서의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냥 외형의 구름만 찍어서는 작가로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오재용님의 사진. 네, 이거는 지난번에 탈곡 시간에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그죠? 찰스리님, 주위로부터 먼저 돌아보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내 가까운 차근차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그죠? 예. 새해 깃털인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이것도, 그죠? 아, 이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안목 으로 재해석하는 능력. 있는 것을 그대로 찍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사진도 사진이지만 이것이 무엇이야 하는 자기 주장. 그죠?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깃털일까요? 이것은 시간일까요? 이거는 물질일까요? 이것은 공간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는 얘기를, 자기만의 얘기를 담기 위해서 피사체가 등장하는 사진.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봅시다. 아, 역시 사진가 김홍이가 떠나는 교토 국제 사진 축제. 여러분 많이 가실 거죠? 예, 지금 15분 신청, 선착순 신청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예, 바이러스 안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진가 김홍이가 떠나는 교토 국제 사진 축제는 선착순 15분.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신청자가 많아요. 같이 안 그러면 자리 놓치니까 함께 가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창기 시홍성 창문 그리고 호수 정창기님은 사진을 아주 잘 찍는 대가 선생님이신데 여기다가 열심히 사진을 올리시네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이 어르신이 왜 여기다 자꾸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이 후배님을 주눅들게 하시는지. 대각께서 이렇게 찍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저처럼 셔터를 누르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은서님의 사진.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나는 여행자이다. 여행자에서 여행지의 일상을 하나로 동화되어 따라가는 나를 알게 되는 것 또한 여행의 매력이다. 누아르 영화처럼 여행 일상은 나의 기억에 남긴다. 나의 셔터 그 순간과 함께 내가 꿈꾸는 비전은 나를 만든다. 예, 오, 스톤헨지에 가셨네요. 스톤헨지. 어, 사람들이 사람과 돌에 비교를 해보니까 돌이 엄청나게 크구만요. 어, 즐거운 스님이에요. 사람 맛이 난다 그죠? 아이고, 조금 아깝다. 흔들렸네요. 아, 여행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걸 찍어놓으면 여행의 예, 기억을 더듬는데 아주 좋은 사진이 되겠죠. 너무 뭐 어깨에 힘안 넣고 하신 게 예, 사진이 재밌다고 생각됩니다. 창경궁 지난해 가을날 오후 담아뒀던 사진을 뭐 보는 것인데 창경궁 예, 그냥 창경궁 이렇게 생겼어. 오 햇살 좋다. 이야 가을 햇살이 참 좋아요. 가을 참 얼씬년스럽죠. 가을이 되면 겨울이 올것 같고 겨울이 오면 춥잖아요. 겨울이 오면 봄이 오니까 기대도 되긴 하지만 벌써 입춘은 지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번 경칩입니까? 경칩 되겠죠? 가을 좋네요. 사진이 있는 그대로 찍어서 기록을 남기는 것 그때 되게 훌륭한 일이죠. 그렇지만 자신만의 시각은 어디로 갔니? 하고 물어보았을 때 답할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배 선생님 200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넉장올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우 박 선생님은 계속 한 장씩을 올리시네요. 예, 진행하시는 스태프들의 노고와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연세 있는 선생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스태프들의 이 봉사와 헌신을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하시면 앞으로 사진을 올리시는데 올리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현우 선생님, 부탁합니다. 500인 500작전. 이건 이해 선물전. 여러분, 500인 500작전은 올 크리스마스 때 500명의 작가, 아마추어 프로 다 포함해서 500명의 작가가 전시합니다.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오셔서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도 만들거든요. 책도 두꺼운 사진집도 만듭니다. 참가자에게는 모든 사진집도 드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집도 드리고 전시도 함께하고 인사동 인사아트 센터에서 전시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날리는 유명 작가와 함께 전시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기분으로 누구한테 선물할 게 있다. 아니면 가족 사진이라도 좋으니 찍어서 자료 제공하시면 다 함께 전시하고 12월의 크리스마스를 전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재용님, 도시의 신비와 우울, 소외의 모습을 찍고 싶습니다. 이분은 도시의 신비, 도시의 우울, 도시의 소외 이런 거잘 찍어요. 보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도시가 주인공이고 사람이 부속물처럼 찍혀 있어요. 오재영님의 사진을 보면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단인가 이런 게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 마치 부속물처럼 사람들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오재영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 시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재영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세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쪽으로 열심히 하셔서 사진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진 전시를 하시든지 사진집을 내시든지 하는데 일정을 조금 더 바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지영님 사진을 보면서 좋아요 사진 좋아요. 아 이것도 우리 저기 사진 탈곡에 응모하신 사진이네요. 이거는 사진 탈곡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자를 읽어내시는 저기 뭐야 반미대 선생님 보십시오.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열정, 이 반미대 선생님 열정 참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반미대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한 10대에서 차이 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십몇 년 후에도 저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에서 이런 대담을 할수 있으면 제가 사진을 계속 찍었을 수 있는지 의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봐주시면 제가 최소 즐거워서 할 거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줄어서 뭐 후원자가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겠죠. 열심히 봐주시고 저도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박민재 선생님을 마음에 교사로 삼아서 선생님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민재 선생님은 저한테 와서 사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예. 자, 한흥수 얘들아 달려. 아주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기분 좋은 사진이에요. 강아지 사진 찍으셨어요.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 보시죠. 꼬리, 꼬리 하면. 저희 집에도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들이 사람 보고 이상하는 것 같아요. 한흥수 선생님도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을 좀더 집중력 있게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위 시쳇말로 내 새끼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 사진을 정말 애정을 이게 그죠? 클로즈업도 있고 와이드도 있고 이러면서 나만이 볼수 있는 아무도 그 사진을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을 좀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도시 중심 중앙부에는 센트럴 파크 연간 2만 5천 명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2월의 쌀쌀한 날씨이지만 피부를 가린 인류가 바위 속에서도 숲속에서 산책길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새기며 어디에고 자리를 채우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 자리를 한번 볼까요? 관광 모두 다 그죠? 누군가가 센츄럴 파크에 저는 센츄럴 파크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좋아요. 센츄럴 파크에 저기 뭐라 그럽니까? 정원의 형태는 좀 우리나라 정원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원하고 일본식 정원하고는 다르고요. 영국식 정원하고 비슷한 거죠. 좀 자연스럽고 프랑스식 정원도 정형적이잖아요. 좌우 대칭에. 근데 센츄럴 파크는 자연스러운 그대로. 그래서 그숲 사이로 길을 낸 듯한 느낌. 이런 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원의 모습하고 되게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의 성정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성정은 닮았나요? 영국 사람하고 닮았나요? 오케이. 앞으로도 자주 뉴욕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게 사진 좋아요, 그죠? 어느 분인가가 마이클 케냐를 얘기하셨는데, 마이클 케냐보다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클 케냐는 사진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선생님은 사진을 팔아서 밥을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 정말 좋습니다. 훌륭한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사진으로 또 부업을 하시든지 사진 작가로. 근데 직장 생활하시면 직장 때려치우지 마세요. 직장 때려치우면 사진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되게 어렵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진으로 밥을 먹고 살아온 몇십 년을 해온 사람들은 뭐 견디는 노하우가 있지만 사진도 열심히 하셔서 부업 삼아 하시고 또 적당한 연세가 드셔서 회사를 은퇴하시면 그때 나오셔도 늦지 않아요. 사진 정말 좋아요, 이분. 또 봅시다. 겨울의 아름다움. 보기 번스. 겨울의 아름다움을 참 착하게 찍으신 우리 보기 선생님. 그죠? 아름다워요. 아이고, 독에다 찍겠다. 아주 샅다 소리를 만끽하고 계시는데, 사진 찍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혀 무리 없이, 뭐, 이 사진 찍는 즐거움에 푹 빠져 계신 분이네,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훌륭한 사진을 앞으로도 계속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뭐라 그럽니까? 테크닉도 좀 익히시고, 그래서 독특한 양식의 사진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철의 별미, 낙동강 봄숭어인데 요즘 별로 팔리지를 않는다네. 이거 봄숭어 보십시오. 와. 저, 아이고, 이거 가격 좋겠는데. 야, 숭어 먹으러 가야 되겠다. 숭어 번개 한번 할까요, 여러분? 반미태 선생님께서 숭어 번개를 한번 치시면 저희가 한번 모이겠습니다. 이동구님이 첫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강 따라 걷기. 예, 강 따라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강 따라 걸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들을 찍으셔야죠. 그죠? 아이고. 야, 겨울 나무 사이로 햇살이, 따뜻한 햇살이 참 기분 좋네요. 물결도 그렇고. 아이고, 이런 분들과 함께 그러셨군요. 이런 분들과 함께 그런 기념사진 없습니까? 예? 아, 부지런히 그러셨다. 사진도 참 부지런히 찍으시네요. 그죠?
시장통도 마을 시장통도 들리고 탑도 둘러보고 산길도 걸으시고 예, 참 좋습니다. 뭐 이런 기억을 더듬는 사진 좋죠. 자, 이 사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반성이나 고민이 있게 되죠. 내가 이 사진 찍어서 뭐 하려고 그랬지 하는 게 있잖아요. 김성구님의 동묘시장 스케치. 종로 58길 동묘시장. 동묘시장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인가? 예, 구제품을 파는 곳이군요. 아이고,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고 겨울에 추울 텐데. 동묘시장에, LP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동묘시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거든요. 묘사 말고 선생님, 김성구 선생님, 재해석. 선생님만의 해석 능력. 그죠? 비슷비슷한 똑같은 일정한 거리에 일정한 카메라 렌즈를 들고 끝없이 사진을 슈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리드미컬하게 우리한테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똑같은 것을 지리하게 보고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진 선생님, 사람이 가진 기관 중 눈만큼 감정이 잘 드러나는 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원숭이입니까? 유은인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오, 이 사진 뭐 느낌 있어요? 그죠? 크, 이렇게 서박서박서박 찍는 가운데 착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한장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야, 코뿔소도 좋고. 아, 이분 사진 손잘 봐요. 사진도 좋으시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제를 뭐라고 하셨나요? 주제가 없네요. 그냥 뭐 놀랍게 슬픈 눈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뭐 그거는 뭐 외부적인 얘기인 것 같고 존재 실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찍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있는 것을 그대로 찍는 찍어서 사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세계적인 사진가가 맨날 나죠. 그렇게 나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그러면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리키니 하는 거거든요. 원숭이를 통해서 너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이런 거거든요. 인형을 통해서 너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인형이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인형이 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형을 통해서 너 무슨 말을 하고 싶니 했을 때 자기 주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작가이냐 찍사이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현웅 선생님, 제약이 많은 그 골목길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뜻이다, 그죠? 좋아요. 제약이 많다. 뭐가 제약이 있을까요? 착하게 열심히 골목을 치고 계십니다. 착한 사진 버릴 때도 되셨는데 이현웅 선생님,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제목, 레귤라. 누가 보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건 잠깐 한번 볼까요? 그리 무수한 사람들 서로 무심해 보입니다. 레귤라 작업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의 장이 끝났을 뿐입니다. 완성된 얘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인에게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한테도 중요한 감이 오는지가 중요하죠. 탈곡해달라고 올린 사진이네요. 탈곡해달라고 올린 사진은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회색 여백이 남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탈곡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오늘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최악의 날 세상이 온통 그레이군요. 임정희 선생님. 세상이 온통 그레이다.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빼딱하게 찍으셨을까? 이렇게 빼딱하게 찍으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찍지 말라고 그러는데. 구멍만 보면 찍어요, 아마추어들. 왜 이래요? 구멍만 보면 그렇게 들이다보고 싶습니까? 이게 피핑 타임이라고, 피핑하고 싶으신 거예요? 노조기, 일본말은 노조기라 그래요. 엿보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인가 봐. 구멍이 있으면 다 들이다보고 싶은가 봐요. 그 영적 고양이라서 그런지. 그죠? 아, 이 사진 좋는데. 야, 이 사진 밑부분이 조금 너무 많이 나왔다. 이 사진 참 좋네요. 뭔가 있을 듯한데. 아깝습니다. 그레이. 그죠? 그냥 막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찍어서 미세먼지 있는 날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임정희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날씨 흐린 날하고 사진 지금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에? 그냥 막 카메라 들고 나서 기분 좋게 찍으신 거예요? 정창기 선생님 마지막 한 번 더 봅시다. 이 선배인 이 선배님은 도대체 왜 오신 거야 도대체 걱정되게. 어? 나 이분은 꽃 사진을 정말 잘 찍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본 꽃 사진 특히 저 뭐라 그럽니까? 마약 만드는 그거 양귀비를 이렇게 찍으시는데 정말 잘 찍으시거든요. 그런 분이 왜 이런 사진을 여기 올려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창기 선빠이.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혼 탈곡기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올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페이스북에서 보는 것들은 탈곡을 심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직접 올려주신 분들 15장 올려주신 분들은 마음껏 양껏 탈곡해달라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올리시는 것으로 제가 여기고 사진의 좋은 점 그리고 사진이 더 나아가야 할 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탈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사람은 본인은 가슴 아프고 보는 사람은 되게 즐거운 탈곡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며칠 안 있으면 해외에 나가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